안녕하세요. 예. 종묘 가려고 그러는데. 종묘요? 예. 종묘에서 여기 150번이나 160번 타시면 똑같이 가거든요. 급버 타시면 종묘 사가까지 바로 그냥. 150번? 150번이나 160번 딱 그 두 개예요. 그 차가 종묘 앞으로 그게 가요. 제가 12년 동안 버스만 이렇게 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서울버스 전 노선에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트 검색을 안 하고도 웬만한 정보를 제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하는 편이죠.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고 서울 시내버스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뭐 버스 종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정류장 뭐 버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하루 동안 버스 쭉 다니면서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요금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정리한 그런 노트입니다. 용마문화 복지센터가 출발지고요. 서울대학교 회원 여중부 후문, 노동력, 영농력, 기름역, 기흥유턴 식당지, 라운뉴 아파트, 숭덕초등학교, 정릉이동주민센터, 본곡사, 고려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청덕초등학교, 국민대학교까지. 항상 보면은 그냥 즐겁고 그냥 고맙네. 아, 저희만 기사님께 살 때마다 너무 막 고맙고 항상.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사님. 예, 감사합니다. 종로 5가역 3번 출구에서 한 20m만 걸어가시면 낙산으로 가는 종로 03 마을버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노선을 타시게 되면 이제 이화동 벽화마을과 이제 낙산공원에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 전경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어서 뭔가 답답했던 속에 이렇게 좀 뻥 뚫린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화동 벽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삭막했던 골목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려놔서 약간 동화 속 세상에 온 기분이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인분들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 이제 이화동 벽화마을 좀 걷거나 아니면 낙산공원에 좀 가서 전경을 좀 돌아보면서 약간 복잡했던 것들이 좀 싹 잊혀버리기도 하고 일단 처음에 버스 기사라고 이야기 좀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너 뭐 어린애가 무슨 뭐 버스 기사냐 아니 할진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좀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 꿈은 오로지 부와 그런 권력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쨌든 한 번 사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 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지금 또 현재는 오히려 저의 꿈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마저 생각하고 저는 제 꿈만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이 꿈을 가졌다고 후회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뭐 다른 사람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돌아다닌다고 좀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버스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저에게 하나의 또 공부고 이제 버스 운전기사 경험을 토대로 이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서울시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정책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연구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이제 저의 그런 연구나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통해서 이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좀 버스나 좀 이제 그런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고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